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자,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산세가 좋은,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펜스 옆쪽으로 보시면 구거 남한의 작은 계곡이 있는 전원주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양평 강화면인데요. 지금 현재 강화면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보시면은 산세, 서울과 접근성은 좋지만 산세가 아주 좋은, 그리고 아직까지는 시골스러움이 남아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생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저희 주택이 이쪽 농막 위쪽에 하나 있는데요. 맨 끝이다. 주택으로서는 맨 끝에 있기 때문에 나홀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120평, 도로 20평 포함이고요. 건평 34평에 중요한 매매가가 3억 4천만 원에 나온 특급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주위 산으로 덮여있다, 산세가 아주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옆쪽으로 펜스들 쳐져 있는데요. 펜스 옆쪽으로는 작은 구거가, 계곡이 흐르고 있다, 남한의 계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왕 양평 시골 오시는 거, 이렇게 계곡이라든지 산세 좋은 곳에, 그리고 나홀로 주택들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주택 입지를 보시면요, 아무래도 강화면 초등학교라든지 생활권이 차량 한 11분 거리, 그리고 송파 양평 고속도로가 차량 18분 거리에 있는, 자,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지역 내 전원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강화면이니까 서울 잠실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한 46km만 가시면 된다, 서울 접근성도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구 쪽으로 나오시면, 주택 앞쪽으로 나오시면 아무래도 이 정도 산세라든지 계곡 이런 것들 만나시려면 좁은 길, 시골길은 약간 올라오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쪽으로도 산세가 수려하다, 주택에서 나오면 수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주택 경계면이라든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옆쪽으로 보시면 지금 이제 텃밭 공간도 넓게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자체가 지금 현재 앞쪽으로 보고 있는데, 거실 기준으로 남동향으로 일조량은 풍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원도 잘 갖고 놓으셨다. 그리고 데크라든지 거의 지금 현재 보시면은 손댈 거 하나 없다, 손댈 거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주택 지금 현재 보시면 남동향의 목조 구조로 LPG 가스 그리고 지하수 정화조 사용 중에 계신다. 아, 지인분들 놀러 오셔도 굉장히 좋겠다. 보시면은 굉장히 좋겠다. 데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넓게 놓으셨고요. 앞쪽으로 고깃국 같은 거 구워두셔도 남에게 피해받지 않고 시끄럽다고 소리 들을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의 앞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데크 앞으로 평상이라든지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지금 현재 고기 구워 먹는 것까지 거의 펜션에 놀러 온 듯한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 이쪽은 지금 현재 창고 공간인데요. 창고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장 외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쪽 실내로 들어가서 저희 주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면 방 3개, 욕실 2개의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요, 지금 현재 전실 들어왔는데 신발장 옆으로 보시면 편백나무로 시공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옆쪽으로는 신발장 4칸 시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지금 현재 주방과 거실과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굉장히 거실 같은 경우 넓다,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실 앞쪽으로 데크 있는데요. 지금 현재 창, 넓은 창으로 보는 산세 조망은 끝내준다. 한편의 동화를 보는 듯한 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쪽도 주택 앞쪽으로도 지금 현재 편백 시공되어 있다. 이쪽으로도 보는 뷰는 끝내준다. 산세라든지 조망권은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주방 공간인데요. 지금 현재 아일랜드 식탁까지 해서 상하부장 해서 널찍하게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옆쪽으로 문 여시면, 자, 세탁실 공간. 이쪽이 지금 현재 아까 보시면 차량 대놓고 돌아오는 공간인데요. 세탁실, 보일러실 공간, 그리고 수납 공간까지 이쪽 세탁실도 널찍하게 넓게 시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옆쪽으로 보면 문이 세개 있는데요. 자, 1층 방 하나, 제일 끝쪽이 1층 방 하나의 공간. 자, 1층 같은 경우 앞쪽에서 어디 쪽에서 보더라도 뷰는 끝내준다.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물샘 자국이라든지 단열 이런 거에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관리 상태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층 욕실 공간. 타일까지 해서 깔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이문 같은 경우는 2층으로 문을 열면 올라가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면은 방두 개, 욕실 하나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오시면 바로 오른편에, 자, 이쪽 공간, 넓은 공간과 욕실 공간. 이쪽 공간이 굉장히 넓다.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옆으로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수납장 같은 경우 놔두셔도 되고, 파우더룸으로 사용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 1층 방과 달리 2층 방두 개는 굉장히 널찍하다. 논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앞쪽으로 굉장히 넓게 시공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방 하나의 공간. 이 방도 굉장히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이쪽 방은 테라스까지 완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120평, 건평 34평에 중요한 매매가가 3억 4천만 원에 나온 특급 매물. 항상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조용한 산자락에 마지막 끝에 위치한 나만의 계곡을 가진 평생 조망권의 전원주택 원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